옷인데. 예, 예. 동호생이네요? 네. 말띠? 네, 말띠. 아이고, 순한의 시작이다, 순한의 시작. 순한의 시작? 순한의 시작이다. 늘 반복인데, 애흥년이. 그러셔, 고마야.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은 순한의 시절이죠. 자, 같이 보실 분. 성씨. 심. 나이가? 60. 올해? 네, 60. 60. 대준님 사진 있으면 한 번만 볼게요. 사진. 경자생이시구나. 네. 쥐띠예요? 예, 예, 쥐띠. 자, 네. 슬픈 얘기, 뭐 슬픈 얘기, 좋은 얘기 할 텐데, 네. 그래도 슬픈 얘기부터, 네. 안 좋은 얘기부터 하고 난 다음에 기쁜 얘기를 할게요. 네, 네, 네. 뭐 기쁜 일을 그렇게 많지는 있는 거는 아니면, 네. 엄마 내가. 그냥 엄마가, 네. 우리 김씨한테 그 기준님이, 네. 참, 20대, 30대 때는 괜찮아. 괜찮다는 건 지금의 50대 때보다는, 네. 괜찮아. 네. 근데 40대가 이제 들었으면서, 네. 50대까지 오면서도 그 10년, 15년, 네. 이렇게까지가 엄마가, 가정으로 인해서, 네. 그리고 우리 대주, 심씨에도 대주로 인해서 엄마야, 네. 속을 상당히 끌고 살아셔야 돼. 뭐, 그렇죠. 많이 끌고 살아야 돼요. 사진이 없다 그랬지만, 그래도 네. 내가 네. 봐주기는 할게요. 네. 경자생이 우리 대주님, 네. 관제 들어와 있어요. 몸수 조심하시라 그러시고, 네. 이분은 원래 엄마, 네. 엄마랑 둘이 못 살아요. 아, 그래요? 엄마가, 모르겠어. 엄마가 잡고 있었다 그러면 잡고 있는 사람이고, 엄마가 참고 있었다면 참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걸 놓으면 아쉬워서가 아니라, 지금 청송 심씨의 우리 안당 기주도 힘들어 죽겠고 불쌍해 죽겠는데 안당 기주가 이걸 놓으면 내가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냥 뭐 사람 하나 남편 어떻게 사람 하나 거두면서 살아가지는 모르겠지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사람 하나 거두면서 살아가 왜냐하면 엄마는 일편 단심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근데 대주는 이게 남자이긴 하지만 역말살도 껴있고요 도화살도 껴있어요 그러다 보니 흥도 있어 이 사람이 엄마야 미안하지만 원래는 술 한 잔에 미쳐야 되고 술 한 잔에 정말 바람 펴야 되고 밖으로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거기에 사고도 쳐야 되고 관제가 많이 끼고 구선이 많이 껴있어 내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이 사람 엄마 머리가 아픈가 봐 근데 속이 끓을 술을 그러니까 뭐지 숯덩어리처럼 끓을 만큼 끓었어 그러니까 부셔졌어 거기 속에서 엄마가 먹으면 먹는 게 아니야 좋은 걸 먹으면 뭐래 영양가로 가야죠 그죠? 내가 머릿속엔 근심이 걱정이 있고 가슴엔 한을 쥐고 살아가는데 죽어도 한 있거든. 응? 대주님,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가정사 뭐 파괴한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혼을 하자 그러고 밖으로 나가서 딴 사람을 만나지. 대주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거든. 아, 그러니까 신랑이 되면은 나가서 차라리 네. 나가서 네. 엄마를 자유롭게 살아가게 해주고 이혼이라도 하고 네. 자기가 딴짓하면 딴짓하지 응? 근데 겁이 많아서 네.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은 못해 이 사람은 네. 못해 엄마야 네. 그냥 잠시 잠깐 유흥 네. 율라 네. 그래서 아까 그랬지 한 잔 술에 이 사람은 사고를 치고 한 잔 술에 엄마 사람이 인생이 망할 수가 있어요 어? 그거를 보고자 있으려니 누가 착한 거를 대주 착한 거를 보고 그 가슴 속에 옛날 적에 착한 걸 보고 엄마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거 불쌍해서 살아오신데 응? 누가 가여운 줄은 내는 솔직히 기주님이 더 가였거든 지금 봤을 때 뭐 여자가 여자 뺏는다는 게 아니라 기주님이 더 가여워 근데 이 대주님은 오도 갈 데도 없고 걱정이야 근데 사고 친다 네 그때 엄마가 시커멓게 싸야 돼 엄마도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일하셔야 돼 네 응? 네. 정말로. 네. 그거 해놓고 나서 내가 남편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벌어서 밥벌이 하고 네. 내 입에 풀칠하고 살아를 가셔야 여태까지. 돼. 네. 새끼야? 남편이 새끼야? 왜 걷어먹이고 왜 키워먹이고 왜 내가 나 혼자 살아갈 거면 왜 여태까지 참았는지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와. 뭐 내가 뭐 막 얘기를 해서 뭐 죄송하지만
내가 여기가 지금 가슴이 조금 찢어져서 그래. 같은 여자도 그렇고 우리 신령님이 할머니가 바라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 근데 2분 동안 엄마야 관계가 또 있다. 또 여자가 끊임없어 이 사람은. 많아. 응? 어떻게 보면 아가씨 집 장사를 할 정도로 많다고. 네. 이 사람이. 네. 한 2년 전. 2년 3년 전. 예, 그때 속이 예, 뒤집어져야 그때. 되고 예. 안 헤어진 게 네. 네, 솔직히 그래요. 그리고 네. 이분이 60세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57세, 58세부터 들어오면서 59세 네. 가자 피치가 올라가고 네. 모든 게 엄마 눈에 다 나타나야 되고 네. 아까도 그랬잖아. 네. 몰랐던 게 터진 거야 엄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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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1년, 2년 전에 미쳐갖고 안 그러던 네. 사람이 그게 아니라 네. 엄마가 몰랐던 네. 게 네. 터져버렸던 네. 거고 네. 믿고 네. 왔던 게 남편에 네. 대한 배신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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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병모생이 네. 나는 우리 기준님이 네. 열심히 살아오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고 살았어. 네. 너무 생활력도 강하게 보인 것도 문제고. 네. 응? 네. 네. 본인도 여자로서 살았다고는 한다지만 네. 이 남편한테는 애미로 살았어. 네. 엄마나 몸 건강 챙기세요. 네. 남편은 네. 화가 많아요. 그게 화가 도화 네. 꽃이에요. 그래서 네. 자기 스스로도 남자한테도 꽃이 있어. 도화 살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분 딴에는 윤락을 피할 수가 없고 네. 흥을 피할 수가 네, 없고 성인회하고 노래방 다니고 어, 네, 이 사람 그래 네. 어떻게 보면 내가 보면 아까 네. 아가씨 집을 할 정도로 네. 직업은 뭐 그렇게 부자재 의료 네. 쪽에 부자재를 네. 원단 쪽에 네. 부자재를 하는 거를 네. 한다고 그러지만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네. 자비 네. 바뀌었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어? 근데 엄마가 그거를 네. 눈 감아주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먹고 살기 바빴는지 네. 몰랐던 거야. 네. 어? 그냥 이 사람은 항상 많이 또 껴있어 엄마. 응? 어떤 사람이 도둑질 한번 하기가 어려워요. 네. 한번 하고 나면 네. 두 번 하게 돼 있어요. 네. 응? 네. 또 네. 성적으로 네. 그런 것 같아. 못 끊는 것 같아. 또 있어. 이게 마약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네. 마찬가지. 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네. 차라리 엄마를 놔주고. 네. 근데 칼자루는 제가 갖고 있어서. 제가 이혼하자 그러면은 하는데 제가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이혼하자 그러고 자기가 네. 다른 삶을 찾아서 엄마 인생도 냅두고 네. 자기도 콧바람 쬐면서 네. 다른 인생을 살면 되잖아. 근데 그러질 못한다고. 네. 칼자루는 엄마가 주고 있어도 이 사람도 네. 쉽사리 딴 데 가서 삶을 네. 찾아갖고 예, 딴, 예, 예. 아니 대놓고 놔놓고 바람을 못 핀다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네. 어디 가서 돈 주고 네. 예. 한번 자고 들어오고 네. 미쳤어. 그러니까는 아 개새끼들 처음 네. 처음부터 한량이에요. 그리고 도박도 하고 못 끊는다고 이 사람은. 네. 네. 이거 어떻게 보고 있으려고 그래? 이제 알아버렸는데 이제 눈으로 또 봐야 되는데 이 사람 63세까지 64세까지 못 끊어요 엄마. 그럴 것 같더라고요. 어 못해. 네. 안 한다고 잘못했다 예를 들어 빌었다고 해도 못 끊어. 엄마한테 않아요. 눈에서 네.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고 네. 그리고 오히려 미안하지만 더 당당해. 네. 아, 정말 정말 죄송한데 네. 방송이 이런 얘기 정말 네. 해서 뭐해라는데 네. 알아요. 그냥 뭐 미안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아니 내가 정말 네. 미안해. 정말 재수 없어. 여자로서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왜 당당하냐고. 모르죠 뭐 그거인지 성격이라고 보고 저는 그냥. 엄마도 지금은 네. 생각 중이에요. 네. 아니 근데 오늘이 원래 서류를 내서 오늘이 저기 법원 가는 날인데 그냥 지금 서류 낸 지 세 번째거든요. 근데 그냥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흐지부지가 그러니까 생각 중이라고. 흐지부지가 네. 엄마가 갈 수 것 같으면 네. 벌써 진작에 이혼하고 난리 났어. 네. 난리 났는데 엄마도 생각 중이시라고. 그거? 네. 그렇죠. 제가 세 번째니까 남편도. 그러니까 생각 중이야.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그냥 마음은 네. 하자.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법원에 신청을 하고 갈지 모르겠지만 네. 관이 또 들어오고 있고 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 네. 이 사람한테는 이혼 도장이 될 수도 있는 관이 서류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엄마한테는 네. 가슴은 아플지 모르지만 이거를 또 보고 있어서 소가를 하느니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냐 그게 좋은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문서가 될 수도 있어. 이 사람이 조금 더 가면 네. 손치검을 안 하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던지는 건 안 하진 않을 것 같아. 덜 하면 덜 하는 건 있겠지만 안 하진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부터 엄마가 알았다고 해서 자기가 원래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무시한다 생각하고 억지를 또 떨기 시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말도 입에 담지 못할 예를 들어서 근데 나가면 코인이야. 그냥 그 좋죠. 돈 잘 쓰고 뭐 돈 잘 꿔주고 관제 또 들어왔어 성적으로. 네 봤어요. 저기 그 성매매 그 호텔에 CCTV 봤어요. 여자랑 같이 들어가는 거. 병원 안 갔어요? 안 쓰러졌어요? 저요? 처음에는 이제 재작년에를 알았어요. 바람 핀 거. 그러니까는 뭐 하나는 뭐 맥주집 여자고 하나는 보험 여자고 그래서 알아서 저 그때는 완전히 이제 난리 났는데 그게 그런 것 같으라고. 그게 바람이라는 게 끊지를 못할 것 같은 중독이라는 생각에 너 언젠가는 또 피겠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호텔이 또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갔더라 그래서 이혼하자 그랬더니 그래 그럼 찍자 이래서 해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또 이제 제가 네 장사를 하다 보니까는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어영부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왔는데 그냥 제 가슴은 그냥 저도 좀 많이 떴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엄마 생각은 해고 서류는 없다 그래도 예. 엄마 이해 못할 것 같아. 예. 그냥 예. 투명 인간으로 살고 예. 그냥 네가 옆에 있으니까 마당쇠처럼 허드리는 일을 하고 예. 어차피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이익할 자료도 그렇고 예. 내가 지면 너보다 더 지고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내가 너가 사랑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어느 땅놈을 갖다 놓고 있는 것보다 네. 그냥 내가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자랑거리도 아니고 이게 네. 어디 가서 엄마 말도 못해. 너가 나가서 난리를 치든 네. 내 돈 갖다가 여자랑 안 자면 되고 네. 성매매 안 하면 되고 도박 안 하면 되고 술 안 먹으면 돼. 네. 그거야. 네. 내 것만 나는 내 그래서 부모님만 해도 네가 지쳐서 네. 떨어져 나간다면 네. 그땐 내가 보내기인데 나의 스스로가 먼저 마음은 떴어. 네. 근데 도장을 내가 먼저 스스로가 눌지는 않을 것 같아. 엄마가 화가 나면 날수록 엄마가 눌렀어. 화가 나면 날수록 눌렀다고. 그래서 내가 같은 여자로서 네. 뭐 편견은 없어요 나는. 그치만 아프겠다. 근데 뭐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복적인가 되니까는 저도 되게 마음이 외롭고 되게 의지한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세 번 만나고 올해 한 번 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카톡으로 그냥 이렇게 안부 이렇게 묻고 걸리지는 마. 망신수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대박을 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너는 바람이고 자기는 잠시 잠깐 즐김이야. 일락이라고. 이해 갔어요? 그러니 엄마 마음까지 간 거야. 응? 의지하고 엄마 옆에 누가 없지는 않아. 엄마도 막말로 마음 같아서는 이혼하고 엄마도 새 출발 하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기준님은 근데 내 마음 같아서는 네, 네. 근데 엄마가 네. 그건 그거군 이건 이거고 네. 정확한 게 있고 네. 또 애인 그러니까 뭐 외롭다 보니까 다른 분을 만나고요 그럴 네. 수는 있어요. 네. 그 인연도 엄마가 어느 순간 되면 접어. 그게 문제야 엄마. 망실 수 있어요 엄마. 저요? 엄마가 삼재는 아니야 무척이나 있었어. 응? 이 사람도 만만치 않지만 네. 엄마는 삼재라냐고 내 아유 앞에 네. 무척이나 있었어. 네. 근데 망신수 있어요. 그러니 네. 조심하죠. 내가 네. 이 무당이 바람을 펴라 안 하라 말할 순 네. 없어. 네. 의지해라 하는 것도 좋은 것도 있어. 왜냐하면 네. 정식적인 약도 네. 정식과 안 가고 또 내가 네. 치료할 수 인간으로 치료할 수 네. 있다면 그것도 네. 약이야. 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내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면 수술을 받아야 되고 네. 그지? 네. 근데 엄마가 운적으로는 네. 망신수가 들어왔어. 아, 근데 웃기지. 망신수 솔직히 여기 심씨 대주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 뒤집어질 수 있고 옆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네. 사람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 조심하셔. 남편은 윤락에서 성매매하고 이러고 다니고 여자들이 네. 많아 이러고 미쳐다녀. 네. 거기에 외로워서 우리 기준님은 네. 마음적으로 네. 어떤 사람을 만나. 이게 집안이 이걸 개판이죠. 그죠? 네. 근데 왜 사는지도 모르겠지. 그지? 신랑이랑. 아니, 그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겠죠. 신랑이랑. 이 내용을 보면. 아니, 내 말을 네. 오해하면 안 돼, 엄마. 네. 이혼은 엄마가 알아서 해요. 네. 하라 마라 무당들이 네. 얘기할 수 없어. 네.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어떻게 네. 할 수 없는 거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엄마도 바람 펴. 이 사람도 나가서 딴 여자를 만나. 이게 뭐 하나 사냐고.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어? 운이만이잖아. 그지? 고마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 때문에. 네. 정이야, 사람보다. 근데 네.
엄마도 정신 차려야 되고 아빠는 더더군이나 정신을 차려야 돼. 거기에 또 같이 이렇게 뭐 카드 노래하는 사람들끼리 막 노래방 가면 또 노래방 루루루루 하고. 그냥 기준님 성격 좋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내가 뭘 얘기를 해도 지금 남편 편 들고 있어. 아 그래요? 응? 그런가요? 봐봐. 이 정도인데 남편 편 들고 있잖아. 그게 성격 좋으신 거야. 정도 사랑이야. 그냥 투명 인간으로 두 분이서 그냥 서로 지키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시는 분 봐드릴게. 그럼 됐죠. 남편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궁금한 거 말해주고 싶지도 않다 나는. 아니 어차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내 관이 또 있어. 터진 관들 말고 터진 관제 말고 또 관제가 또 와. 그건 이제 엄마가 그때 가서 엄마가 어떻게 어떤 데미지를 맞을지는 그건 엄마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여자를 만난다는 그런 관제예요? 여자도 관제, 도박도 관제. 경찰서 엄마. 관제는 경찰서가 껴서 아빠한테는 안 좋은 관제예요. 아 경찰서가 껴있어요? 네. 경찰서가 보여요? 안 좋은 관제예요. 그러니 이 사람한테 삐용삐용이 보여. 경찰. 그리고 돈이 내년 수전에 나갈 겁니다. 내년에 나간다고 돈이? 돈이 또 나가. 내가 미안한 거는 없어. 미안하다 생각하지 마.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엄마가 미안하다 생각을 할 거야. 오히려 내년 지나면. 엄마가 그럴 거라고. 그래 미리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 오늘 저거 안 그런데요 라고 우리 앞에서 뭐 정의를 내리지 말아요. 이해 가셨죠? 엄마도 이렇게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오진 않은 습관이 어떤 사람한테도 그죠? 그렇게 가고 대신님한테 그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조금 단단히 먹으셨으면 좋겠어요.